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그 여러분들 다 프린트물 받았죠? 네. 시그널의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 그리고 기본적인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또 싱귤러 펑션, 그러니까 그 시그널 중에서 싱귤러 펑션이라는 거가 뭔지 뭐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배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그널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먼저 말을 해보면 시그널을 어떻게 나누는가 이야기를 해보면 자 시그널 클래시피케이션을 보면 노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Continuous Time 그 다음에 Discrete Time Signal Continuous Time 또는 Discrete Time Signal 또는 또 다른 구별이 뭐가 있냐면 Analog Signal과 Digital Signal 우리가 어떤 신호를 이렇게 다룰 수가 있고 또 Real Signal과 Complex Signal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 또 Deterministic Signal과 Random Signal 이렇게도 구분할 수가 있고 또 Even Signal과 아드 시그널 뭐 이런 식으로도 나눌 수가 있고요. 또 피리아딕 시그널과 넌 피리아딕 시그널 식으로 나눌 수가 있고 또 에너지 시그널과 파워 시그널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기적 신호가 우리가 있는데 그 전기적 신호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시그널이라고 앞으로 자연스럽게 말을 할 거예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시그널들은 커뮤니케이션 시그널이다. 그렇죠? 근데 이 시그널을 딱 보고 이게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일까?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일까? 또는 아날로그 시그널일까? 디지털 시그널일까? 또는 리얼 시그널일까? 컴플렉스일까? 디터미니스틱인가? 랜덤인가? 이븐 시그널인지 아드 시그널인지 이븐 시그널은 시메트릭한 시그널 제로를 그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시메트릭한 시그널 그렇죠? 아드 시그널은 시메트릭한데 한쪽이 뒤집어져 가지고 시메트릭한 거 그런 걸 아드 시그널이라고 말을 한다 이거죠. 피리아딕 시그널인지 넌 피리아딕 시그널인지 그러니까 피리아딕 시그널은 일정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있는 시그널을 우리가 피리아딕 시그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또 에너지 시그널인지 파워 시그널인지 그러니까 에너지 시그널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신호의 에너지가 파이나이트한 값을 갖는 시그널을 우리가 에너지 시그널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파워 시그널은 그거의 파워가 파이나이트한 파워 어떤 값을 가질 때 우리는 그거를 파워 시그널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노트에 보면 첫 번째 Continuous Time and Discrete Time Signal이 있어요. 그렇죠? 자, X of T가 우리가 Communication Signal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X of T가 Communication Signal인데 즉 이렇게 말하고 한 거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전기적 신호로 바뀌어서 X of T가 뭐 Current Value가 됐든 아니면 볼티지 값이 됐든 어떤 이렇게 되게 말을 크게 하고 높게 하고 함에 따라서 막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일어나서 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한 시그널 X of T를 봤는데 요거가 T가 그래서 이 시간의 함수로 그 전기적 신호를 봤더니 뭐 이런 식으로 X of T가 그려져 있다 라고 한다라면은 이러한 시그널을 우리가 Continuous Time Signal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떤 T에서도 어떤 밸류를 가지고 있었을 때 즉 T가 Continuous일 때
어렵지 않은 이야기인 거죠. 그 구별법이. 그 다음에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은 이 T 자체가 예를 들어 여기가 0, T, 2T, 3T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별을 했는데 요 값만 우리가 취한다라면 취해서 이것을 그린다라면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서 여기 요 값이 x0 또 여기는 xt 여기 t에다가 t를 대입한 거고 x2t x4t 아 3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 우리가 그 값을 갖는 거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분포되어 있는 이 X의 시그널들 이 시그널들을 우리는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라고 말을 하고 봤더니 XNT마다 우리가 일종의 샘플링을 해가지고 값을 취했잖아요. X of T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에서 그렇죠? 그래서 XNT가 되는데 요거를 사람들이 간단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XN이라고 많이 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또는 더 간편하게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요거를 discrete time signal이다 말을 한다. 이건 continuous time signal이고. 그러면 아날로그 시그널과 디지털 시그널을 이제 구별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건 discrete time signal이라고 말을 했는데.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라고 말했는데 이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요거는 디지털 시그널일까요? 아닐까요? 요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시그널이다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날로그 시그널이죠. 그러면 요렇게 시간을 주기적으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또는 아날로그 시그널을 샘플링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어떠한 값을 취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샘플링을 해서 디스크리트 타임의 시그널을 얻었는데 이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은 디지털 시그널이냐 아니면 아날로그 시그널이냐 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뭘 것 같아요? 뭐라고? 이쪽에 분명히 말했는데 딱 도니까 아무도 말 안 한 것처럼 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이라는 게 이제 뭐냐 이거죠? 디지털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 답을 쉽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디지털 시그널, 디지털에서 그 DIGIT, 디짓이 무엇을 말을 하는 거예요? 디지털에서 그 디짓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디지털. 2학기 때 배우는 그 통신 시스템 E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 그 배웠잖아요. 그 2학년 때 뭐였죠? 디지털 실험. 거기서 배웠는데 왜 그 디지털이라는 걸 아는데 말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디지털은 뭐냐면 0과 1로 표현된 어떤 값을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디지털 비트 3개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표현을 한다라면은 8개 레벨밖에 안 나오는 거죠. 2의 3승에서 000부터 해갖고 111까지. 그쵸? 그래서 어느 값이 이렇게 있다라면 이 값이 플로팅 포인트인데 플로팅 포인트라는 거는 소수점 끝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값인데
그거를 딱 이렇게 퀀타이제이션을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아니 0에서 8까지 중에서 어떤 수도 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 4점 뭐 7, 8, 5, 6 해서 이렇게 쭉 나가는 숫자가 오는데 얘를 디지털 시그널로 변화를 하려면은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4.78 그거는 뭘로 표시를 해야 될까요? 어? 뭘로 표시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쉬운 건데 자 0에서 8까지의 숫자 이렇게 이 여기에 있는 숫자 중에서 뭐가 하나가 오는데 내가 이렇게 어사인을 한다라면 0과 1 사이에 1 사이에 어떤 숫자가 오면 디지털 빛 000로 어사인을 하고 1과 2 사이에 오면 001 이런 식으로 오게끔 하고 해서 제일 마지막 7, 8 사이에 1 어떤 숫자가 7점 어쩌고 저쩌고가 오면 111 네, 이렇게 어사인을 한다라면 해서 예를 들어 7 여기서 요걸 보면 7.1이나 7.2나 둘 다 똑같은 값을 갖게 되죠. 111로. 그래서 퀀타의 이러한 과정들을 이렇게 플로팅 포인트의 이러한 값들을 픽스드 포인트의 값으로 변환하는 것. 요거를 우리가 변환한 요 값들 111. 그렇죠? 요 값을 뭐라고 하냐면은 디지털 시그널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은 아날로그 시그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아날로그 시그널은 어떠한 시그널을 말을 하냐면은 플로팅 포인트 값을 갖는 시그널을 우리가 아날로그 시그널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서킷을 뭐 디자인한다. 그런 거는 다 0과 1을 처리하는 이러한 로직 게이트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 디지털 서킷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회로 이론, 전기 회로인가? 그 때문행 법칙 나오고, 그거는 다, 저기 아날로그 시그널을 다루죠. 그쵸? 전자회로에서도 아날로그 시그널을 다루는 거죠. 그쵸? 그래서 삑삑거리는데. 그러면, 그 실제 그 우리가 보는 이러한 모든 시그널들은 아날로그 시그널일까 디지털 시그널일까 이제 그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듣는 예를 들어 음악을 듣는데 MP3를 해가지고 음악을 쭉 듣는데 이 신호는 디지털 시그널일까 아날로그 시그널일까 또는 또 하나는 내가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누군가 통화를 하는데 내가 듣는 이 신호는 아날로그 시그널일까 디지털 시그널일까 라는 거를 아주 단순한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디지털이 뭔지 알고 아날로그가 뭔지 알았는데 그런 시그널들이 디지털 시그널이냐 아날로그 시그널이냐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면 뭐일 것 같아요? 어? 아날로그 시그널이다. 손 한번 들어. 디지털 시그널이다. 아날로그 시그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아날로그 시그널이고. 그렇죠? 그런데 왜 그 안에는 디지털 서킷이 들어가 있고 MP3 그 안에 MP3 여러분들 장비 있잖아요. 그걸 열어봐서 딱 이렇게 다 살펴보면 그 안에 뭔가를 뭐가 있나 보면은 그걸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다 디지털 서킷들이 들어가 있어요. 응? 그게 뭐냐? 그 MP3에 있었을 때 그 MP3에 녹음되어 있는 그 파일에 들어있는 그 파일 내용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그것을 재생해서 내가 귀에 듣는 거 말고 그 파일을 확 가가지고 그 파일의 그 실체적인 거. 그 엘리먼트들을 보면은 걔네들은 디지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보면 01, 0001 막 그런 것들이 다 쌓여져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들이 실현돼 가지고 내 귀로 들어올 때는
이제 아날로그 시그널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그 음악을 그 우리가 MP3를 듣기 위해서 가수가 노래를 한 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파일로 저장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다시 그걸 재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수가 불렀을 때 그 소리는 가수가 부른 그 소리가 저기 마이크로폰에 가기 전 그 신호는 이제 아날로그 시그널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마이크를 딱 통과했을 때 전기적 신호로 바꿨을 때도 아날로그 시그널이 될 거예요. 그렇죠? 아날로그 시그널이 돼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시그널이 된 것을 그냥 아날로그 서킷으로 어떻게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할 수 있다라면은 뭐 아날로그 서킷을 통해서 또 아날로그 뭐 버퍼링이라든지 아날로그 뭐 스토리지를 통해서 걔네들을 저장할 수 있다라면 나중에 틀 때 아날로그 뭐 디지털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없이 아날로그로 다 하겠지만 실제 MP3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디지털 서킷이라는 거가 정말 그 잘 디파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MP3라는 것도 나오게 되어서 아날로그 서킷으로서는 그러한 이렇게 부른 노래들을 저장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디지털로 변환을 하느냐? 일단 가수가 노래를 불러서 나온 시그널은 아날로그 시그널인데 얘가 마이크로폰을 통해서 가면은 전기적 신호로 바뀌어지고 이 전기적 신호 자체도 아날로그 시그널이 되고, 그렇죠? 아날로그 시그널 된 것을 이러한 샘플링 작업을 해요. 샘플링 작업을 일정한 시간 동안 T 동안 샘플링 작업을 하게 돼요. 그렇죠? 샘플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플로팅 포인트의 값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값들을 퀀타이제이션 프로세스를 거쳐요. 퀀타이제이션이란 건 뭐냐면은 아까 요 과정. 어디에 속해 있나를 보고 일정한 파이나이트 비트로 딱 그 값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로 나타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아날로그 시그널이 이제 디지털 시그널로 바뀌었죠. 이제 그 이러한 샘플링과 퀀타이제이션을 거치면은 그 다음 나온 거는 뭐냐면 그 가수의 목소리가 서킷상으로 보면 0과 1로 쭉 나열되어 있는 뭔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겠죠? 이렇게 퀀타이제이션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111이다 그러면은 7과 8 사이. 뭐 000이다 그러면은 0과 1 사이의 어떤 수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이 비트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기 레졸루션들이 더 좋아지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뭐 16비트냐 32비트냐 64비트냐 그런 거는 다 저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레졸루션들을 좋게 하느냐.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이제 비트들을 0과 1 사이 이런 것들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라는 거가 바로 디지털 서킷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송수신을 어떻게 하겠느냐 디지털 통신이 되겠고요 걔네들을 어떻게 신호 처리를 해서 뭐 하겠느냐 라고 하면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스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부분만 한다라면은 네? 그래서 디지털 시그널이 그렇게 되면 그걸로 다 복원해서 걔네들을 딱 저기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죠. 스토리지가 그 0과 1은 저장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저장하기 쉽기 때문에 딱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장을 하면 그걸 들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0과 1을 보고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거꾸로 가냐면은 이수 중에서 하나일 테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 가운데점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떠한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 있다라면 뭐 어떻게 자기가 어사인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편하게 우리가 여기에 가운데점으로 이야기를 하겠다. 7.5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런 식의 값들이 나오겠죠? 이런 식의 나오면은 얘를 요것과 요거를 이어준다 이거죠. 이렇게
내가 이어준다 이거죠. 그렇죠? 이어줘가지고 하면은 요거하고 조금 다르겠죠. 원래 신호하고. 그렇죠? 근데 요 비트 수를 레졸루션을 높이면 높일수록 더 비슷해지겠죠. 그렇죠? 그거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갖고 들었을 때 요 소리를 우리가 아날로그 시그널로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디지털 시그널과 아날로그 시그널의 차이점을.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여러분들이 신호화 시스템에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 거가 여기서 이 과정을 뭐라고 그랬지?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과정을 샘플링 한다라고 말을 했죠. 그렇죠? 샘플링은 일정한 주기 T만큼 신호를 딱 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전자회로 2를 배우면 샘플링 하는 서킷을 배울 거예요. 배울지 안 배울지 모르겠지. 아마 제일 뒷부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뒤쪽에 샘플링 하는 서킷은 아날로그 서킷에서 스위치를 껐다 켰다 아주 짧은 시간에 그 나온 값을 받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서킷을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건데 예를 들어 김초리 교수님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시는 거죠. 아날로그 서킷과 디지털 서킷 그쪽 왔다 갔다 하는 부분 그 영역의 서킷을 이렇게 만드시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디스크릿 이 샘플링하는 이 T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T를 얼마만큼 빠르게 요 T를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이 촘촘히의 값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샘플링을 아주 빨리 한다라면 거의 아날로그 시그널하고 뭐 차이점이 없을 거고 그걸 우리가 들었을 때도 훨씬 더 아날로그답게 원래 목소리답게 우리가 그거를 복원해서 들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신호화 시스템에서 아마 수업 시간에 배울 텐데 그러면 근데 이걸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이거 만드는 서킷이 되게 가격이 비싸져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의 서킷을 만들면 좋겠는데 가격이 전체적으로 비싸지는데 왜 비싸지겠느냐 하면은 여기 그 다음에 그 이걸 뭐라고 그랬죠? 퀀타이제이션 할 때 비트 수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세 비트로 하더라도 한 1초마다 했던 거가 만약에 0.1초마다 그렇게 빠르게 샘플링을 했다. 그러면 값들이 많아졌을까 일단. 샘플들 값들이 많아졌으니까 각 샘플들마다 세 비트를 둔다고 하더라도 10배가 더 많아지는 거죠. 1초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10배가 넘는 그러한 샘플들 값들을 스토리지 안에 넣으려면 일단 이 파일 크기가 커진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것들을 이제 그 디지털 서킷에서 어떻게 프로세스를 하더라도 아주 큰 비트들을 서로 더하고 하려면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느끼지 않도록 빠르게 하려면은 또 초고속 디지털 서킷이 필요하고 그럼 전체적으로 비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하는 사람은 이 시간을 최소로 하지만 원래대로 완벽하게 복구할 수 있는 이 최소의 시간이 얼마일까를 그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얼마일까라는 거를 딱 이만큼으로 샘플링 타임을 이렇게 하면은 네가 완벽하게 아날로그 시그널 원래 시그널로 복원할 수 있다라는 theorem이 있는데 그 theorem을 우리는 나이퀴스트 샘플링 theorem이라고 말을 해요. 그거는 신호화 시스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건데 일단 나이퀴스트 theorem이 그 여러분들이 그 값이 무엇인지는 모르겠고 아직은 그걸 증명하는 방법도 모르겠지만 일단 나이퀴스트 시오렘이 무엇을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죠. 어떤 걸 풀려고 했는지는 알겠죠. 그렇죠? 1920몇 년에 나왔던 시오렘이에요. 26년인지 8년인지 나이퀴스트가 아주 그 중요한 문제를 풀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지금까지 요것을 만드는 데서 아주 중요한 기준,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만드는데 돈이라든지 이 하드웨어 컴플렉시티라든지 이런 거를 다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팩터라는 거죠. 그 CRM 하나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날로그 시그널과 디지털 시그널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리얼 시그널인지 컴플렉스 시그널인지 요거는 그 X of T가 있는데 이 X of T 값이 리얼 값이면 우리는 리얼 시그널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또 어떤 신호가 있는데 X of T가 있는데 얘는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로 우리가 나눠서 쓸 수 있으면 요거를 이미지너리 아니 저기 컴플렉스 시그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좀 유치한 질문을 하나 써놨는데 컴플렉스 시그널이 실제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이 X of T는 리얼 시그널이기 때문에 뭐 실제 그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그냥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미지너리 시그널은 존재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뭐 이미지너리 파트가 진짜 진짜 있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리얼 시그널과 그 컴플렉스 시그널이 진짜 존재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을 적에 나중에 보면 우리가 다루는 신호가 컴플렉스 시그널로 표현이 돼요. 아까 말했던 마이크를 통해서 전기적 신호로 바뀌어가지고 얘네들을 실제 조작하고 진짜 있는 시그널인데 실제 존재하는 시그널인데 전기적 신호인데 이 신호를 컴플렉스 시그널로 표현을 우리는 이제 하는 방법을 이번 학기에도 배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컴플렉스 시그널로 표현이 된 거를 가지고 또 리시버도 디자인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실제로 만들면 진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면 컴플렉스 시그널의 이미지너리 파트도 저기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대부분 이미지너리 시그널은 무엇이냐라는 질문들을 이제 우리가 하는데 이걸 왜 하느냐? 이미지너리 파트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머릿속 상상 속에 있는 일종의 그려낸 거냐? 라는 거가 아니라 이 리얼 시그널 자체도 실제로 그러니까 이미지너리 시그널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시그널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리얼 파트에 있는 이 리얼 시그널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시그널이다 라고 답을 이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X of T라는 게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전기적 형상 이 신호의 파형을 봤는데 얘를 X of T라는 걸로 우리가 표현을 할 뿐이죠. 그렇죠? 표현을 할 뿐이다 이거죠. 마치 사과 하나가 있는데 얘를 숫자 1, 사과 두 개 있으면 숫자 2, 그렇게 그냥 매핑을 하듯이, 어떤 사물을 그렇게 매핑을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어사인을 했을 뿐인데, 이 사과 뭐 2라고 해서 이 사과 두 개나 뭐 아니면 손가락 두 개를 말한다든지, 그런 거가 아니라 어떤 거를 우리가 표현하는 일종의 방식이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리얼 시그널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어떠한 거가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얘 표현법이 이미지너리 파트를 우리가 가져오면 얘를 정말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이미지너리 시그널을 우리가 이미지너리 파트를 취해가지고 얘를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리얼과 이미지너리 파트의 특징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복합된 그의 특징이 무엇이 있느냐? 라면은 무엇이냐면은
리얼과 이미지너리 파트가 두 개가 같이 있다라면, 있다라면은 무엇을 표시를 할 수가 있을까요? X of T에 견지어 봐서. 그 이 컴플렉스 시그널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려고 해요. 그렇죠? 리얼 시그널은 그림으로 아까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평면에. 그렇죠? 컴플렉스 시그널은 여러분들이 전자장 1 배울 때 컴플렉스 시그널이 나왔을 것 같은데 안 나왔나? 아무튼 아니면 공업수학에서 나왔든지. 그럼 컴플렉스 시그널이 나왔는데 얘를 누군가한테 X1 of T 플러스 JX2 T 얘라는 거가 있는데 어? 아까 X of T는 그림으로 딱 그랬더니 X of T는 이렇게 생겨먹었다라고 이것만 보여주면 아 이렇게 생겼구나 X of T는 라고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X1 of T 플러스 JX2 T라는 게 있다라면 얘를 뭔가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면은 아까 플롯 한 것처럼 보여주면 아 요거가 컴플렉스 시그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어떤 그림을 우리가 그리죠? 어떤 그림을 그리냐 이거죠. 아, 여러분 폴라 플랫 아세요? 폴라 플랫 해서 어떻게 하냐면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로 나타내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X1 제곱 오브 T 플러스 X2 제곱 오브 T.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돼요? 각도가 2의 J 탄젠트 인버스 X1T X2T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오일러스 티오럼에 의해서 이렇게 쓰면은 여기 요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매그니튜드와 요거의 페이즈 그러니까 어떠한 거에 위상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가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했을 적에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컴플렉스 시그널을 사용하면은 아주 유용하게 걔를 표시를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리얼 시그널과 컴플렉스 시그널이 있어요. 다음으로 디터미니스틱 앤 랜덤 시그널.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은 X of T가 있는데 이게 T의 함수로 딱 디파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T에 대해서 디파인이 됐다는 건 무엇을 말을 하냐면 T가 시간이 몇 초일 때 또는 몇 분일 때 시간이 얼마일 때 X of T는 그 값만 갖는다는 거죠. 특정한 값을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할 때 그거를 우리가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라고 하고 t가 어느 시간이라도 우리가 그 값을 전혀 예측하지 못할 때 즉 한 값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값들 중에서 하나를 내가 예측 못하는 형식으로 취하고 있었을 때 그런 시그널을 우리가 랜덤 시그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어려운 이야기 아니고 여러분들이 작년에 아마 확률 수업을 들었더라면은 이 랜덤에 대한 그 기본적인 생각을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통신 시스템 2부터는 여러분들이 확률 이론과 그 랜덤 베리어블 그 부분을 잘 알면 알수록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시스템 2가 끝나고 나면 이제 4학년 가면 뭐 무선 통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배우는데 이렇게 통신적으로 잘 하려면 신호화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잘 하려고 한다라면은 이 랜덤 베리어블과 이제 나중에 또 랜덤 프로세스 부분도 있는 뒤에 그 부분을 잘 알면 잘 할수록 그 부분을 더 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혹시라도 지난 학기 못했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못하는 사람은 규정하지 말고 나중에 또 그거 나올 때 계속 연습하고 관심 갖고 하면은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디터미니스틱 시그널과 랜덤 시그널이 있고 그 다음에 even 시그널과 odd 시그널. 예를 들어 x-t가 x of t하고 같다라면 우리는 이걸 even 시그널이라고 하고 x-t가 minus x of t하고 같다라면 odd 시그널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정의, definition이 이렇게 돼서 그림이 이제 나와 있고 8페이지에 그리고
어떤 시그널이라도 어떤 그 시그널 x of t가 있는데 이 시그널 x of t는 이븐 시그널과 아드 시그널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이 이븐 시그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원래 신호에서 자기 신호에서 마이너스 t 변환돼 가지고 이 부분을 서로 더해서 2분의 1을 하면은 이 시그널이 x of t의 2분 시그널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만 딱 빠져나오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시그널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시메트릭하다라는 것을 금방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드 시그널은 이렇게 하면은 아드 시그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x of t의 아드 시그널 파트가 뽑아져 나오는 거죠. 두 개를 더하면은 이 부분이 캔슬되고 x of t, x of t 더해가지고 x of t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분 파트와 아드 파트를 더하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가 periodic and non-periodic 시그널. 자, 피리아딕 시그널은 x of t가 있는데 이거가 t 플러스 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t가 있다라면 이런 시그널을 피리아딕 시그널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가 코사인 함수가 있는데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면 최소의 피리아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피리아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도 왜냐하면 이 부분이 반복되니까. 그렇죠? 이 부분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가장 최소의 피리아드의 그 구간 그 시간 요거를 우리가 t0라고 놓으면 그래서 일반적인 이 t라는 것을 t0의 정수배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을 텐데 이러한 주기면 다 저기 통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m은 1일 적에 그러니까 가장 그 피리어드 중에서 가장 작은 피리어드 그렇죠? 그 피리어드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펀더멘탈 피리어드다 라고 말을 한다 이거죠. 요거가 펀더멘탈 피리어드다. 자. 다음에 에너지 시그널과 파워 시그널. 자. 어떤 x of t가 있는데 자. continuous time signal 이라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면 E는 minus infinity to infinity 그렇죠? x of t의 square absolute를 취해가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complex signal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파워의 정의는 에너지를 타임으로 나누면 되죠? 그렇죠? 근데 그 타임을 어느 한 일정한 구간을 볼 수도 있겠지만 원래 파워의 정의는 그 신호가 있는 모든 t에서 정의를 하기 때문에 p는 파워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1 of t 그 다음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을 우리가 파워 시그널이다 라고 말을 해요. 아, 파워의 정의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 시그널은 뭐냐? 에너지 시그널은
이 값이 파이나이트한 값을 가질 때 에너지 시그널이라고 하고 파워 시그널은 요 파워가 파이나이트 값을 가질 때 파워 시그널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보면 XOT가 에너지 시그널이다 라고 한다면 그 시그널은 파워 시그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E죠. 이 부분이 에너지죠. T분의 E가 되죠. 그렇죠? T분의 E. T분의 에너지가 되는데 T를 무한대로 가니까 0이 되죠. 0이 되는데 파워 시그널의 정의는 0이 아닌 파이나이트 값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똑같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 조금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에너지 시그널을 왜 디파인하고 파워 시그널을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왜 에너지와 파워 시그널을 나누느냐 라고 하는데 나중에 아마 다음 주 수요일이나 그 다음 주 월요일쯤에 우리가 프리의 트랜스폼을 프리의 시리즈와 프리의 트랜스폼을 배울 거예요. 그렇죠? 그 프리의 트랜스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을 때 그게 뭘 하는 건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시간적인 전기적 신호를 얘가 시간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주파수의 관점으로 얘를 다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해석하게끔 도와주는 수학적인 툴. 그거가 프리의 트랜스폼 또는 프리의 시리즈들이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프리의 시리즈가 존재를 하려 아니 프리의 트랜스폼이 존재하려면 그 신호는 x of t를 프리의 트랜스폼을 딱 거치면은 얘는 주파 t의 함수가 아니라 t는 싹 없어지고 f의 함수로 바뀌게 돼요. 그렇죠? 주파수 f로 주파수의 함수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플러스를 하면 주파수에 대해서 플러스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렇게 프리 트랜스폼이 존재하려면 그 시그널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에너지 시그널이 되어야 하지만이 프리 트랜스폼이 가능해요. 프리 트랜스폼의 그 스타팅 포인트가. 그렇죠? 그런데 많은 경우 에너지 시그널이 아닌 경우가 상당해요.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를 위해서 그러한 프리 트랜스폼은 고정되어 있는데 그 에너지 시그널이 아닌 시그널들을 프리 트랜스폼해서 얘를 주파수의 특성으로 보려고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필요한 펑션들.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프리 트랜스폼이라는 거는 하나의 그냥 수학적인 툴이다. 얘를 거치면은 그 인풋의 배리어블로 되어 있는 무엇인가가 F의 함수로 변환이 되고 그 F는 무엇을 뜻하느냐? 라면은 주파수를 뜻한다. 라고 말을 할 텐데. 그렇죠? 그거가 원래 프리 트랜스폼을 딱 만들었을 때는 막 수학적으로 정의해가지고 이게 이퀄하다. 그 신호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어떤 그런 것들을 딱 보이려고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시그널이라는 거가 필요했는데 실제 에너지 시그널이 아닌 일반 시그널 예를 들어 파워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주파수 영역에서 볼 수 없느냐 라는 거죠. 그렇죠? 다만 그것을 볼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프리의 트랜스폼 그 수학적인 툴이 조금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페셜 펑션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스페셜 펑션들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한참 뒤에 보면 싱귤러 펑션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 싱귤러 펑션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거라 이거예요. 그렇죠? 이제 또 한 가지 노트의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자 페이저 시그널과 스펙트럼
이 부분은 푸리에 시리즈와 푸리에 트랜스폼을 들어가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페이저 시그널과 스펙트라라고 하면은 컴플렉스 시그널이 있는데 컴플렉스 시그널 x tilde of t라고 씁시다. 그렇죠? 그러면 컴플렉스 시그널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은 그거의 앰플리튜드와 요렇게 표현을 하고자 하는 컴플렉스 시그널을 우리가 고려를 하자라는 거예요. 요렇게 되어 있는 컴플렉스 시그널 x tilde of t가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페이즈가 되는 거죠. 그렇죠? 페이즈가 되는 거죠. 페이즈 텀이 되는데 자, 여기서 x tilde of t 그러니까 t가 배리어블인데 t가 여기 있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서 오메가 제로를 어떻게 쓸 거냐면 2파이 f0라고 씁시다. 이거하고 똑같다라고. 그렇죠? 그리고 오메가 제로는 요거의 단위는 radian per sec가 될 테고. 그렇죠? 세타의 단위는 radian이 될 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면 요 a를 앰플리튜드라고 말하고 요 오메가 제로를 프리퀀시라고 말을 하고 그렇죠? 이 세타를 페이즈라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말을 할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컴플렉스 시그널 다양한 종류의 컴플렉스 시그널이 있겠지만 우리가 다루는 컴플렉스 시그널은 딱 요 폼 하나를 계속해서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 시그널은 이러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배우면 그렇죠? 그래서 요 시그널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배울 텐데 이제 첫 번째 질문 x tilde of t는 periodic 시그널일까요? 아니면은 non-periodic 시그널일까요? periodic 시그널이죠? 그렇죠? 그러면 periodic 시그널이라고 말했으니까 periodic 시그널 왜 periodic 시그널이냐? 아, 그거가 이렇게 그 안 올 수도 있는 거니까 x tilde of t는 x tilde of t 플러스 t가 만족하는 이 t를 찾아낼 수 있다라면 우리는 요거를 periodic 시그널이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요거를 대입을 해보면 a 2에 오메가 제로 t 대신에 t 플러스 t 플러스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요것을 다시 써보면 a 2의 j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세타와 2의 j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가 만약에 1이 된다라면은 x tilde of t하고 x tilde t 플러스 t하고 같죠? 그렇죠? 요거가 1일 때 1이기 위해서 t가 얼마일까요? 네. 오메가 제로 t가 2파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t는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 또는 오메가 제로가 2파이 f0라고 말을 한다라면 2파이 해서 1 of f0.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저 시그널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통신 시그널에 커뮤니케이션 시그널에 한 발씩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는데 A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세타 이러한 요거는 컴플렉스 시그널이 아니죠. 리얼 시그널이죠. 그쵸? 리얼 시그널이고 그래서 요거를 x of t 아까 x tilde of t는 a2의 j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세타라고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인트로듀스를 했는데 그쵸?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러면 x of t를
X 틸드 오브 T로 나타내어 봐라 라고 한다라면 어렵지 않죠. 그쵸? 이렇게 하면 되잖아. 첫 번째 방법. X 오브 T가 있는데 얘를 X 틸드 오브 T로 어떻게 나타내려고 하냐면은 이거의 리얼 파트를 취하면 되겠죠. 그쵸? 그쵸? 또는 X 오브 T의 X 틸드 오브 T와 X 틸드 오브 T를 컨주게이스를 시켜가지고 더하면은 리얼 파트만 나오게 되겠죠. 리얼 파트가 두 배가 되니까 이거를 2분의 2를 하면은 X 오브 T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아주 어렵지 않은 이야기인데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그 우리가 앞으로 이거를 너무 당연스럽게 여기고 계속 통신 그 저기 신호화 시스템 끝나고 한 달 지나면은 모듈레이션과 디모듈레이션, 그러니까 모듈레이션은 어떻게 보내느냐, 아날로그 시그널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으로 보내면 AM이 되고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라는 방법을 쓰면 FM이 될 텐데 그런 모듈레이션 기법으로 해서 보내주면은 받을 때 얘를 다시 원래 신호로 복귀시키는 거, 어떻게 변형돼 갖고 보내진 거를 어떻게 변형시킬 거냐면 잘 가도록 변형을 시킬 거예요. 그냥 그대로 보내면 안 보내지기 때문에 그거를 변형을 시켜서 보낼 건데 받을 때는 그 변형된 거를 원래 메시지 시그널만 빼내도록 그 빼내는 과정을 우리가 디모듈레이션이라고 할 텐데 거기서 다룰 신호는 모두 이러한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거에 어떠한 조금의 변형된 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가 중요한데. 그래서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한 가지 해볼게요. 자, X 오브 T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우리가 다루는 시그널들은 다 이런 식의 시그널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X 오브 T의 실체를 아는 데 있어서 X 오브 T가 진짜 뭐냐 라는 X 오브 T의 실체를 아는 데 있어서 내 여러분들한테 다른 거 안 주고 A하고 A가 뭔지 오메가 제로가 뭔지 그 다음에 세타가 뭔지 값이 뭔지 그 세 개만 주면은 여러분들이 X 오브 T가 뭔지 다 알아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X 오브 T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금방 한 대로 요 오메가 제로를 2파이 F 제로라고 말을 한다라면 금방 말했듯이 A하고 세타만 우리가 알면 그리고 또 F0를 알면 얘를 다 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까 그림을 X 오브 T를 어떻게 딱 하니 우리가 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안 주고 내가 만약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주면 X 오브 T를 알아낼 수 있겠냐 이거죠. 어떻게 주냐면 여기가 T가 아니라 X 오브 T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를 F0라고 하고 이 값은 A다 라는 그림을 하나 주고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할 거냐면 앰플리튜드 라고 하나 줄 거고 그 다음에 페이즈를 봤더니 F에 대해서 F0에 어떠한 세타를 갖냐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써봅시다. 예제로 예를 들어 여기가 뭐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라든지 그 이 값이 바로 세타다. 페이즈 요러한 두 그림을 주면 알아낼 수 있겠죠. 그쵸?
요 그림은 요걸 바탕으로 그렸을 때 요렇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 표현을 이용해서 그렸으면 요렇게 두 번째 그림으로 X of T를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X tilde of T니까 여기가 뭐냐면은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세타 요 부분이 요 X tilde의 conjugate of T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앞에 2분의 1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요 성분을 보면 여기는 A 2의 J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세타 그렇죠? 2분의 1이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A 2분의 A가 되죠? 그렇죠? 2분의 A가 F0의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앰플리튜드 부분이 여기에서 마이너스 F0 2파이 F0니까 오메가 제로가 2파이 F0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F0에 또 2분의 A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마이너스 F0에 2분의 A를 그리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타를 요거 이제 앰플리튜드가 될 테고 그 다음에 페이즈를 봅시다. 페이즈는 상관이 없죠. 앰플리튜드를 곱했다고 해서 페이즈가 바뀌어지지 않죠. 그렇죠? 페이즈는 똑같이 로테이션 없이 그대로 있을 텐데 그렇죠? 페이즈는 세타 F가 0일 때 그렇죠? 그래서 F가 0일 때 어떤 세타 값을 가질 테고 그 다음에 여기 컨주게이트이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세타 값을 갖죠. 그렇죠? F0, 마이너스 F0에서 마이너스 세타 값을 가지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F0에 마이너스 세타 값 이렇게 그려가지고 준다라면 요 그림을 준다라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준다라고 하고 X of T를 표현해봐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요 그림만 보고 X of T가 뭔지 알겠죠. 그쵸? 요렇게 그리는 거를 앰플리튜드와 페이즈로 나타내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스펙트라라고 말을 해요. 스펙트라 그러니까 스펙트럼의 이 단수형이죠. 그렇죠? 스펙트라. 이것을 이제 스펙트라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앰플리튜드가 페이즈로 나타내는 거. 근데 요거는 한쪽으로만 보여줬죠? 한쪽으로만. 그래서 싱글 사이디드 스펙트럼이라고 말을 해요. 알겠죠? 요거는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저걸 싱글 사이디드라고 했으니까. 더블 사이디드. 이렇게 말을 할 거라 이거죠. 앰플리튜드와 페이즈의 그림으로. 어? 이렇게 나타낼 것이다 이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observation. 더블 사이디드를 보면, X of T가 리얼 시그널이란 말이죠. X of T를 저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잖아요. X of T는 이러한 시누소이다라는 시그널일 쪽에. 그렇죠? 이게 사인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죠? 사인 뭐 플러스 2분의 파이 하면 코사인으로 변하던가요? 그런 식으로 변화를 해서 사인을 코사인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으니까 이게 시누소이다라는 함수가 되기만 한다라면 다 저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대요. 코사인 사인의 함수로 표시가 된다라면. 그렇죠? 그렇다면, 자, 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리얼 시그널인데 이 리얼 시그널을 컴플렉스 시그널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2분의 1하고 x tilde of t 플러스 x tilde of t를 컨주게이트 한 거의 합. 그쵸?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항상 x of t가 리얼 시그널이라면. 그쵸? 그것하고 저기 더블 사이디드 스펙트럼을 비교를 해보면 앰플리튜드는
2분이다. 그러니까 항상 2분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2분이다 라는 건 뭐냐면 아까 2분 시그널 했잖아요. 앰플리튜드만 보면은 이렇게 두 개 0을 중심으로 해서 딱 겹치면 딱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페이즈 스펙트럼을 보면 페이즈 스펙트럼을 보면 항상 아드이다. 맞아요? 틀려요? 항상 아드이어만 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닐 때도 있다. 아니면 항상 아드이다. 자신있게 생각대로 말을 하면 되는데. 에? 항상 아드이다. 항상 아드이어만 하는 거죠? 왜냐면 이 컨주게이트를 해야지만이 리얼 시그널이 나오는데 컨주게이트는 얘만 관련이 돼 있잖아요. 세타의 마이너스로만 가잖아요. 앰플리튜드는 그대로 2분의 1로 있는 거잖아요. 저 컨주게이트를 했을 적에 변하는 것은 페이즈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페이즈 스펙트럼은 아드 스펙트럼이 될 거고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은 2분 시그널의 특성을 가진 스펙트럼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의 스펙트럼을 보고 얘가 앰플리튜드가 2분하고 시메트릭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페이즈를 봤더니 이 페이즈가 아드 시메트릭하다라면 요 시그널의 원래 시그널은 리얼 시그널이다 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시그널이 리얼 시그널이라면 얘의 앰플리튜드 스펙트럼과 페이즈 스펙트럼은 각각 2분 아드의 성격을 2분 시메트릭 아드 시메트릭 되어 있다 라는 거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요. 알겠죠? 자,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 x of t 리얼 시그널 시누소이달한 시그널을 시누소이달 시그널의 앰플리튜드 스펙트럼과 페이즈 스펙트럼을 각각 플랏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예제만 보면은 이거는 2 코사인 10 파이 t 마이너스 6분의 1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하면은 사인하고 똑같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2 코사인 10 파이 t 마이너스 6분의 3, 6분의 4, 3분의 2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요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real value 2 2의 j 10 파이 t 3분의 2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가 이 10파이가 5배가 0인데 2파이 F0로 표시하면 F0는 5가 되겠죠? 그렇죠? 5Hz에 2만큼의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싱글사이드 스펙트럼으로 그리죠. 페이즈 스펙트럼을 그려보면 이 5Hz에 마이너스 3분의 2파이의 페이즈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싱글사이드로 그리면 그러면 더블 사이드로 그러면 어떻게 그리겠느냐. 5Hz와 마이너스 5Hz에 각각 1만큼 가지고 2분의 1을 해줘야 되니까. 그쵸? 1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5Hz에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를 스펙트럼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5Hz에 플러스 3분의 2파이를 스펙트럼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쵸? 만약에 이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합쳐져 있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어요. 2 sin 10 pi t 마이너스 6분의 1 파이 더하기 코사인 20 pi t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각각 하면 돼요. 각각 얘도 이런 형태로 나타내고 얘도 이런 형태로 나타내면 주파수가 여기가 다른 거죠. 5가 되는 거고 여기는 10.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앰플리튜드가 1이 될 테고 더블 사이드로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2분의 1이 될 테고 페이즈는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각각 마이너스 6분의 1파이와 플러스 6분의 1파이를 가질 거고 또 여기서는 보면은 0이죠. 이 페이즈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나와 있고 잘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오면. 그렇죠? 플러스를 보고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